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구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둘꼬를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건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행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1년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로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데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의 왕을 두고 모두의 군대 주관자를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해 기온과 단과 아벳벳 마아가와 히메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행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내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의 셋째 해에 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거만히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한 장만에 왕이 4명 나와요. 앞으로 좀 왕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북 이스라엘이 왕이 좀 자주 바뀌어요. 특히 이 아사 왕 시대에 제가 세 봤거든요. 쭉 뒤에 16장에도 나오고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아사 왕 시대에 북 이스라엘에서 왕이 6명 올라갑니다. 아사 왕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놈의 동네 맨날 바뀌어. 최단 기간 7일도 있습니다. 올라가고 7일 만에 죽은 자 16장에 보면 시므리시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아사 왕은 그랬을 것 같아. 네, 이제 시므리 다음에 시므리가 왕되고 시므리가 왕이 됐답니다. 어 그래요. 일주일 뒤에 아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아니 뭐야 일주일 전에 시므리가 왕이라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집안이 10번 가까인가 10번 넘게인가 바뀝니다. 이 왕조 집안이. 그러면서 이렇게 몇십 명 왕이 쭉 내려가는데 이 대박은 이 10번 가까이 바뀌면서 몇십 명 되는 왕들이 쭉 나오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조금 그나마 짧게 났다라고 소리를 들은 게 예후라고 나중에 가면은 나옵니다. 근데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라기보다는 저 예후 앞에 있던 왕이 너무 못됐었어요. 아합이라고 이제 17장부터 16장에 등장해서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수로만 따지면은 솔로몬보다 더 나와요 심지어.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나오나 솔로몬만큼 나오나 거의 그쯤 나오겠다. 근데 이분은 북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 앞에 악했더라 못됐더라 아니더라 이런 평을 받은 게 다 여로보암 왕이 시작한 것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뭘 시작했지요? 금송아지. 네. 엄매. 어찌나 소를 좋아하는지. 금송아지 두 마리를 세워가지고 이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필요 없다. 왜 자꾸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은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주민이 자꾸 남한으로 가가지고 1년에 3번씩 남한에 관광 가는 셈인데 북한 주민이 남한에 한 번 오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그걸 걱정을 한 거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재산이 빠져나갈까봐 아, 갈 필요 없다. 내가 예배드릴 것을 세워줄게 이래갖고 세운 게 금송아지 두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이유에서 세운 것을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 뒤로 단 한 명의 왕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이 정책만은 지켜야 돼. 이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참다가 결국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그 멸망당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도 바꿔봅니다. 진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조가 열 번 정도, 10번 가까이인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10번 가까이 바꿔본 거예요. 계속 이거 올렸다가 저거 올렸다가 근데 되는 게 없어. 그래서 16장 초반 1절에도 보면은 당장 이번에 두 번째로 무반 일으키고 올라간 바하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하사가 올라갔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죄 중에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16장에 당장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일을 세워놨더만은 똑같네. 똑같이 하면 너도 똑같은 꼴 날 줄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본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삶대로 자기도 산다고 보면은 크게 틀리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메인 줄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뭐 부와 명성과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을 본보기로 놓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 직장 상사님하고 뭐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직장 상사님이 이렇게 그 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그때 막 셋째를 낳았는가 그럴 때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듯이 여쭤봤죠. 이사님은 자식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바라는 거 없으세요?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다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하게 착하게 평범하게만 평타만 쳤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평범한 문제를 다 겪으시겠군요. 평범하게 애들이 겪는 문제 있잖아요. 미운 5살, 사춘기. 뭐 또 여기 호주에서 하면 뭐 평범한 문제 뭐 있나? 마약. 여기 호주가 세계에서 마약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 거 아세요? 호주가 세계에서 마약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예요. 세계 마약의 4분의 1이 여기서 소비돼요. 그리고 세계 포르노의 5분의 1이 여기서 소비됩니다. 마약과 포르노가 여기는 일반이에요. 평범합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호주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도 우리나라가 인구로 따져서 세계 10위 안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세계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뭐 억대 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아직 억은 고사하고 억 반밖에 안 가거든요. 5,500만인가? 그 정도밖에 안 가는데 호주는 지금 2,200만인가 2,300만인가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면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수로 따지면은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나 마나 뭐 이런 수준일 거야 아마. 그런 나라에서 마약 포르노 소비는 1위야. 그러면은 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소비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많은 진짜 어머니 잘 말씀하시지만은 뭐 부모가 자식은 성경도 말해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다라고.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대로 살아가고 또 부모가 꿈꾸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꿈을 꾼다는 게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굳이 말 안 해도 인간적으로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부모가 내 자식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은연중에 자꾸 말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내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대접하고 하면은 자식이 아, 우리 부모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그거를 자기가 은연중에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고 막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아, 자식이 아무리 엄마 미워 이라서도 엄마를 실제로 미워하진 않잖아.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말 배울 때 무슨 말을 못하노. 애들이 말 배우면은
말 배울 때는 온갖 말을 다 한다고. 말 배울 때는 잘 모르고 이럴 때는 뭐 엄마 미워 집 나갈 거야 뭐 온갖 말을 다 해. 아니 그러지 나나 실제로 그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요, 어디 있어요 막 원망해도 하나님 본 뜻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래 말 배울 때 뭔 말 못해. 그러시겠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믿어주는, 그래서 이 조용희 목사님도 그때 시드니에 오셨을 때 자기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이 진짜 자기 딸이 너무 막 문제가 많아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권사님 딸을 그렇게 문제있게 막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딸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되고 행복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믿음으로 딸을 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딸은 전혀 안 그런데 그것하고 그거하고 지금 100만 번년쯤 걸려 본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셨대요. 딸을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딸을 바라보면은 그 딸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불가능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예수님은 그 딸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라고.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대하라고. 아멘. 그렇게 이제 말을 해가지고 권사님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오랜만에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막 뭐라 하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막 밥 해주고 막 이렇게 다독여주고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잘 살아 앞으로는 잘 살아갈 거야 고쳐질 거야 막 이렇게 위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딸이 뻥친 거지. 우리 엄마 왜 이러나. 그래갖고 딸이 진짜 변한 거예요. 그래 딸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조용희 목사님은 그러고 잊어버린 거지. 성도가 80만 명인데 뭐 그 성도 다 기억할 수 없잖아. 상담하고는 잊어버렸는데 어느 한 몇 달 뒤인가 1년 뒤쯤에 권사님이 자만 숙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딸이에요. 그 문제 받았던 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고 소개를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니까 그 딸이 그때 집에 들어왔었을 때 사실 이제 뭐 딸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지는 않잖아요. 자기도 힘들잖아. 근데 정말 힘드니까 또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아 내가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번에도 막 또 집 나가라 뭐 막 그렇게 역정을 내면은 진짜 그냥 집 나가서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엄마가 변화돼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딸을 대하니까 딸이 바뀐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된다 그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이거 좀 이쪽으로 해주면 안 되나? 덥다. 몸체 자체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참 부모나 윗사람이 한 길을 벗어나려면은 정말 그 사람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 괜찮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의 믿음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그 쥐꼬랑댕이만한 믿음도 아니지.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저 산으로 옮긴다고 해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아예 믿음이 없었던 거지. 이 여로보암의 믿음 없는 길을 계속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참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서 따라오는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아멘. 정말 본이 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 아무튼 이제 저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왕조가 이렇게 쭉 갈려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초반부에 보면은 둘이가 나오는 초반부에 처음 나오는 두 왕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아비암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아사가 두 번째 나오거든요.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비암하고 한글로 보면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아비암하고 아사하고 엄마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비암은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0절에 보면은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뭐지 이건 동생인가 그러면 개촌순가 뭐 이러면 그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아사가 그랜마더라고 돼 있습니다. 아사 쪽에 말을 할 때. 그래서 아사는 엄마를 안 적고 할머니 이름을 적어놨어요. 제가 엄마가 일찍 죽었나 아니면 할머니가 막강했나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마아가가 근데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비살롬이 압살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하고 이 마아가가 그럼 로보암의 아내였다는 소리잖아요. 마아가하고 로보암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그렇게 결혼을 해요. 친척끼리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럴 만한 게 이거 다 쓰고 다니잖아요. 외간 남자는 볼 수가 없어 아예 얼굴을. 그래서 다른 지방끼리 이렇게 뭐 한다 하면은 아예 얼굴 안 보고 그냥 정혼하는 경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좀 사람을 알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집안 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집안 여자밖에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지금도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사촌끼리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저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은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모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도 아마 보나마나 미모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는 바지만은 요즘도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의 힘은 닥치고 외모예요. 예쁘다 그러면은 남자가 예쁜 여자한테 목을 매니까 자기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구워 삶아서 힘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마가도 상당히 좀 큰 소리를 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 재밌는 게 보면은 저 열왕기 상하 쭉 나가는데 쭉 나갈 때 보면은 엄마 이름을 꼭 적습니다. 왕을 언급할 때 그 왕이 올라갈 때 엄마가 누구더라 라는 걸 꼭 적거든요. 왜냐면은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를 어떻게 치냐면은 지금은 유대인도 막 개파가 많은데 좀 그냥 대충 좀 자유롭게 쳐주는 데는 엄마나 아빠나 둘 중 하나만 아무나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쳐준다 그렇게 하는데 엄격한 정통 유대파로 들어가면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아빠는 상관없어요. 그게 그만큼 엄마가 자식한테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비암은 신앙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사는 신앙이 좋았잖아요. 아사는 엄마 이름이 없지만은 엄마가 일찍 죽었든지 뭐 했든지 간에 엄마가 나름 신앙이 어쩜 좋았을 것 같기도 해. 할머니의 신앙이 별로 안 좋았지만은. 그래서 이 아비암이 일단 왕이 됐는데 아비암은 로보암의 뒤를 밟아서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별로 잘하지 못하고는 못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하나님이 4절에 보면은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참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고조 할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참 잘 갔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자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참 축복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잘 봐줬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식을 줬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줘서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니까 자식을 준 게 하나님이 잘 봐줬다는 소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비암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별로 할 말이 없으므로 못됐더라. 땡. 열왕기상하는 역대상하와는 달리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어떻더라는 걸 빼고 나면은 세상적인 업적은 크게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그래 세상적으로 한 일은 여기 맨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다른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 봐라. 요금 다 나와 있다. 나 그거 쓰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행위책과 생명책을 펴놓고 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행위책에는 우리가 한 거 유다왕 역대지략 같은 거야, 행위책이. 다 적혀 있어. 뭐 그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했고 쫙 다 적혀 있는데 생명책에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고 없으면 땡이에요.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스티브 잡스 죽었을 때 온 세상이 난리였잖아요. 애플 창시자. 그 사람 죽었을 때 온 세계가 날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웃겨가지고 아니 진짜 솔직히 그 순간에도 죽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겠어요. 크리스찬 지금 3분의 1명꼴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을 내면은 그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인터넷에 인터넷 전체가 스티브 잡스의 애도의 물결로 가득하니까 내가 그래서 참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느 죽음이 더 가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죽음이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애플을 창시했고요. 아이패드를 만들었고요. 하나님.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천국에 아이폰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스마트폰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받았느냐입니다. 세상에서 뭐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뭐 돈을 많이 벌었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고 이름을 남겼고 별 하나님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은 그게 다 상급으로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은 어쩌라고 생명책 이름 없구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 또는 나 자신의 판단 내가 생각에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맞아요? 내가 다 맞지가 않잖아. 내 자신의 판단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이 세상의 판단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늘 듣고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다왕 아비암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아사가 이제 쭉 나오는데 아사도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는 안 나와요. 조금 길게는 나오지만은 아사는 사실 근데 역대하에 가면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잠깐 가볼까요? 역대하 14장에 가봅시다. 역대하 14장부터 나오거든요. 아사가. 아사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까지 석장이 나옵니다. 제법 길게 나와요. 왜냐면은 아사가 좀 잘했거든. 역대하 14장, 15장, 16장. 거기 보면은 아사가 초반엔 좀 잘했습니다. 아사가 예, 저 구약 674, 673페이지입니다. 아사가 솔로몬하고 약간 비슷했어요, 보면은. 초반에는 젊을 때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제단 없애고 산당은 안 없앴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산당도 좀 없앴다고 돼 있네. 뭐 아세라상 찍고 자기 또 할머니가 신앙 없는 할머니가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것도 없애 버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 그 오순절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호주의 오순절 교회는 큰 교회들이나 상당한 교회들이 많은 수가 뉴질랜드에서부터 왔어요. 뉴질랜드 사람이 시작했어요. 힐송 브라이언 목사님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힐송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힐송에서 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브라이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프랭크 휴스턴인가 하는 목사님이에요. 프랭크 휴스턴 목사님 먼저 교회를 시작했어. 휴송이 아니고 다른 뭐지 뭐, 무슨 센터인가 이걸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하시다가 브라이언 목사님이 여기서 어시스턴트 파스터로 하시다가 나가서 그때는 무슨 힐스 처치였어요. 그래 힐송의 원조가 되는 교회를 세운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힐송이 더 커진 거야. 이 아버지 목사님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도 뭐 이제 왔다 갔다 했는지 아버지 목사님 교회가 이쪽에 흡수됐는지 아무튼 같이 하게 돼 있는가 봐요. 근데 2000년이었다지? 2000년쯤에 이 프랭크 휴스턴 목사님이 섹슈얼 어뷰즈에 휘말린 거예요. 섹슈얼 어뷰즈라고 하면은 성적 학대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약간 뭐 강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성추행 이런 거에 논란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힐송은 명실상부하게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이 그런 성추행 사건에 범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라이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을 파문했어요. 아버지 목사님 목사 자격 박탈. 그래가지고 쫓아냈고 막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아사가 한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저희 지금 가르치시는 렉처 하시는 분이 그때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브라이언이 진짜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했고 정말 잘 처리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걸 듣고 이 아사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가족이라도 신앙적으로 잘못 가잖아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가족이 신앙적으로 잘못 간다고 가족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러면서 가족을 따라서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가족을 따라서 절에 간다든지 뭐 아니 그러면 가족이 사람 죽이면 같이 사람 죽여?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만 별로 그런 걸 권하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법을 지키는 일도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그것도 그 형제들 아무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면 자기 연루될까봐 지금 난리더라고. 그때 보니까 증언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다 하더라고. 왜냐면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그 인간 그거 하는지 전혀 몰랐어. 이거를 증명하려고 가족이라도 범법하는 행위에는 엮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안아야 되잖아요. 그걸 같이 할 순 없잖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신앙적인 거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가족이라도 잘못 간다. 그러면은 가담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끌고 와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진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억지로는 안 끌려오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좀 끌고 와주세요라고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보통. 그래서 이 아사가 그렇게 정말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막 해나갔는데 해나가면서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 초반부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유다를. 근데 이때 아사가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완전 이기거든요.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아사가 초반에는 진짜 이렇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15장 개혁한 얘기 막 쭉 나오고 하는데 이제 쭉 가가지고 15장에서 그래서 14장, 15장에서 쭉 잘해가지고 역대하 15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 왕이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배위하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6년에 전쟁이 다시 납니다. 이게 오늘 열왕기상에서 잠깐 본 바사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여로보암 지방 끝장내고 올라간 바아사가 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래 이때 근데 아사가 젊었을 때와는 좀 다른 행동을 보여요. 젊었을 때는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맞서 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는 저 하나님 집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집이 무슨 뭐 비상금고 정도 되는가 봐. 유다 왕조에는 뽑으면 하나님 전을 털어요. 하나님 전에 있는 금과 은과 이걸 다 털어가지고 아람 왕, 아람이라고 이스라엘 옆에 옆 동네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뭐 이쪽에 있는 나라에다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쳐서 내를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건 참고로 아람 왕의 대대로 내려지는 그 칭호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 왕은 대대로 파라오잖아요. 벤하닷도 아람 왕은 대대로 벤하닷이에요. 아람 왕 그 당시 벤하닷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7절부터 보면은 선견자 그 당시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와서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짓 하십니까? 옛날엔 잘하더만. 여기 1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도 지금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은 군대가 쳐들어왔었고 그때도 이만한 시험이 왔었는데 그때는 잘하더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잘하더만은 지금은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면서 이제야 이번 시험 낙제했으니까 전쟁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시험을 한번 통과했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시험이 또 와요. 좀 있다가 이제 그래서 35년까지 전쟁이 계속 없었으니까 평화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평화기가 계속 평안하다가 이제 계속 평안하면 사람이 물러지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도 틈을 보고 하나님도 쟤를 좀 한번 훈련을 좀 해야 되나 시험을 쳐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똑같은 걸로 콕 찔러 들어옵니다. 다시. 근데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시간이 갔다고 그냥 믿음이 단순히 더 자라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잘하게 하려면은 계속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약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다이어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근 고구마와 야채와 계란과 삶은 계란 사이에서 뺑뺑뺑 맴돌았는데 그렇게 6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kg 빠졌어요. 2kg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을 좀 잘 먹었어요. 그랬더만 당장 1kg가 쪘어. 반이 도라붕이 됐어. 도라미 탑을 냈는데. 그래서 진짜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미스코리아들 진짜 몸 관리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래요. 뭐 아파트 30몇 층 이렇게 사는데 그 맨날 걸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밥 안 먹고 뭐 여기도 날씬한 사람들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내가 케이크 구워가가지고 케이크 먹으라고 이러면 아, 네, 사흘 전에 케이크 한 조각도 먹어서 안 된다면서 사흘 전에 먹으면 똥으로 나가다 벌써 다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자기 건강과 몸을 유지하는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영을 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잘 먹어줘야 됩니다. 잘 먹고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계속 잘하고 있어야지 아 옛날에 좋았으니까 뭐 계속 그냥 있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밥 옛날에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은 몸 약해져요. 배고픕니다. 그래서 영의 관리도 정말 계속 잘 하지 않으면은 예전과 똑같은 시험이 와도 넘어질, 예전에 이겼던 시험이 와도 다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이, 나 자신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나 스스로 이겨낼 힘은 안 돼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걸 이겨내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항상 충만하면은 뭐 옛날에 왔던 게 오든 새로운 게 오든 더 큰 게 오든 더 작은 게 오든 다 이겨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옛날에 이겼던 거 와도 옛날만큼 은혜가 안 돼 있으니까 또 넘어지는 그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성격이 보통 이렇게 좀 자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아 그렇게 안 느끼시죠? 설교할 때만 이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흥분 잘 안 하고 화 잘 안 내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늘어지는 스타일 몰라 자는 게 좋아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신학교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 저는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둔하고 느긋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뭐 안 된다고 뭐 안달복달하고 그런 성격 많이 없다고 그렇게 딱 말을 하는데 하자마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네 성격 아니거든. 그거는 하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랑 워낙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 성격이 네가 네 성격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 힘이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그런 거를 네가 네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네 원래 어땠는지 가르쳐줘? 이러고 생각이 빵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진짜 반에서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제일 먼저 저 안 시켜주면은 우는 애였어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우는 애였거든요. 그만큼 애살 많고 막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그 성격이 진짜 어느 정도까지도 있었던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성경 고사를 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대표인가 뭐 부산에서 좀 잘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전국적으로 성경 고사를 쳤어요. 유년부. 근데 제가 거기서 한 문제를 틀려 2등을 했거든요. 이제 아직도 기억해요. 진설병.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성막 물건 중에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은인가? 성막 바깥에 있는 물건은. 그러니까 성막 마당에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다른 거는 다 성막 그 텐트 안에 있는 물건이고 사지선다 중에 한 개만 바깥에 있는 물건이었어. 답이 물두멍이었거든요. 내가 물두멍과 진설병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다른 거 두 개는 아는 건데 물두멍은 모르겠고 진설병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진설병을 찍었어요. 진설병은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떡. 빵이에요. 빵을 마당에 냅둬놓을 리는 없잖아. 모래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틀려가지고 2등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오는 내내 울었어요. 진짜. 우리 아빠가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 니 그때 그렇게 한 문제 틀려가 2등 했다고 울고 서울에서 부산 오는 내내 울고 아빠가 그냥 기분 풀어주던 롯데월드에 데리고 왔거든요. 롯데월드 다니면서도 울어. 타고 나서 울고 갔다 와서 또 울고. 그만큼 지기 싫어하고 경쟁심 많은 성격이었어요. 원래 성격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그렇지 않은 성격으로 바꿔나가셨던 거예요. 은혜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막 경쟁하고 싶고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지. 지금이라도 은혜가 딱 떨어지잖아요. 나 그 성격 그대로 다 살아날 거야. 지금이라도 진짜 지기 싫어하고 경쟁하고 진짜 남한테 다 이겨 먹어야 되고 그 성격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들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각자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잘해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나는 이런 부분 잘해가 아니고 하나님 제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부분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강한 거예요. 아멘. 약한 부분은 하나님 지금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주의라 가지고 모자라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가 초반엔 잘 나가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서 옛날에 이겼던 시험에도 넘어졌어. 그랬는데 그 시험에 넘어졌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더 난리 났어. 저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에 아사가 노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준다고 이제 막 화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충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충고해봤자 감옥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그리고는 이제 아사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또 오순절파에 있다 보면은 막 신유 뭐 치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 의사는 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심한 사람 뭐 의사와 간호사들은 전부 다 사탄이다 뭐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의사한테 간다고 해서 의사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초자연적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식이요법으로 낫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자세, 그 믿음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을 붙드는 이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사가 참 이 보면은 아사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좀 초반부에 잘 나가다가 후반부에 약간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왕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히스기야도 약간 그랬습니다. 그 아저씨 좀 나중에 좀 이상했는데 잠깐이지만 좀 이상했어요. 심지어 다윗도 한번 그랬잖아요. 늙어가지고 인구조사 한번 하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든다는 거는 몸이 약해진다는 소리잖아요. 육체가 약해지고 자기 자신이 약해지면은 자칫하면 신앙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거든요. 육이 약해진다고 영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육이 약할 때 오히려 영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육이 약한 것을 뭐 저 북한은 그런다대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 어떻게 정신력으로 사상으로 주체 사상으로 뭐 그게 가능한가? 그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육이 약해져도 정말 영을 더 먹이고 영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90몇 살까지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 안 하신 분. 사도 요한 90몇 살까지 살았는데 나중에는 나이가 너무 드시니까 설교해달라고 이제 유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다 막 교회에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빙하면은 설교할 힘이 없잖아.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 말 마구 내려간대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야. 영이 강하니까. 영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육이 약한 사람은 영력으로 하는 것도 있다네. 그래서 뭐 이 말 저 말 제가 많이 했는데 열왕기 왕들의 삶을 쭉 보면은 거의 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 비슷비슷해요. 왕은 진짜 예나 지금이나 인간으로서는 최정점에 선 자리잖아요. 그 최정점에 선 자리에서도 그렇지만은 자신의 힘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것. 그것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왕의 자리에 있든 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왕으로 갑자기 올릴 수도 있고 왕 자리에 있다가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여기 그런 왕 오늘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나답 2년 하다가 바로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그 다음 왕 바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잖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정확히 말하자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려가는 진짜 합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나보다 훨씬 잘 그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많이 드릴수록 내 삶이 좋아집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안 그렇다 만약에 그러면은 더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이자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쭉 나가든지 계속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챙기고 그래서 옛날에 통과했던 시험이 다시 와도 또 다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